이 사진의 인물은 이정재! 회사 지금 이 동작! 어라! 정답! 왜 못해! 힘없지! 자, MJ님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로 퀴즈 드릴 테니까 바로 맞추셔야 돼요. 자, 오늘 이곳은 어딜까요? LG 사이언스 파크. 여기서 열리는 행사 이름은? LG 테크 컨퍼런스. 오늘 퀴즈쇼를 진행할 MC 이름은? 아스트로 MJ. 네, 여기 LG 사이언스 파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LG의 주요 계열사가 모여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R&D 단지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곳에서 전국의 우수한 R&D 인재들을 초청해 LG의 차세대 기술, 혁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LG 테크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는지 퀴즈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자,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일단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잠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섭외되잖아요. 봤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MJ 아세요? 아, 잠깐만요. 좀 반응이 느리셨는데. 그렇네. 민지씨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도전하고 싶은 문제를 골라주세요. 이공계로 할까? 그래. 이공계요? 네. 자, 그럼 몇 번째? 가운데 거 하겠습니다. 3번. 네. 자, 이공계 3번. 생명과학! 망했다. 왜요?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인가요? 저희 전공이 아니라서. 아, 괜찮아요. 그래도 뭐 다른 생명이 있으니까. 자, 1번.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광합성. 절타임! 자신 없다면서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건 OX입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단단한 기관은 치아이다. 정답! X. 땡! 어? 자, 오. 정답! 자, 50대 50 확률로 맞추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단백질? 땡! 원소? 땡! 분자? 땡! 세포? 정답! 우리 몸에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장기는? 신장. 정답! 와!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몇 종류의 대립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셋? 정답!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이기셨으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워. 일할 때 입는 옷.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괜찮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명. 예. 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트렌드 어떠세요? 트렌드 좋아요. 트렌드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밈 사진입니다. 자신있나봐요. 자, 이 사진의 인물은? 이정재! 대사! 어? 대사! 지금 이 동작! 어라!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할게요. 이것도 진짜 쉬워요. 다들 MG잖아요? 네, 바로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외모한테! 정답! 다들 텐션 너무 좋다. 내 취향이야, 다들. 자, 이건 나도 모르겠어. 자, 하나, 둘, 셋! 뭐지? 정답! 내가 여자야, 남자야? 땡! 내가 선생이야, 학생이야? 내가 선생이야, 엄마야? 선생이야, 누나야? 정답! 내가 선생이야, 누나야! 정답! 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맞춰요. 언니. 네. 자, 하나, 둘, 셋! 이거 몰라요? 하하하! 이거 몰라요? 지롤라! 정답! 하하! 잠깐만.
자, 마지막 문제예요. 정말 정말로 귀여운 친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름은? 선호일. 정답! 우리 건희 씨. 네, 상품 하나 뽑아주세요. LG 트윈스 유니폼. 죄송한데 LG 트윈스 팬분들 두 분인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팬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여기 간절한 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겨드릴게요. 너무 훈훈하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지금 입사한 지 1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퇴사해야 될 것 같아요. 배그맨 궁금해하니. 아, 베이비들 안녕? 안녕? 안녕. 너무 귀여워. 부끄러워. 수줍어. 가자,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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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여워. 일로 와,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 일로 와. 일로 와, 사진 찍자. 안녕. 무서운 삼촌 아니야? 무서운 삼촌 아니야? 아, 그럼 애기들을 위한 퀴즈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아, 그래요? 그럼 가볼까요, 한번? 우리 어린이들 자신 있죠? 네. 오케이. 유나 좋다. 다원이도 자신 있지? 네. 오케이. 삼촌이 사진을 보여줄 거야. 보고 어떤 캐릭터인지 맞추면 돼요. 하나, 둘, 셋. 피카츄. 자, 다원. 피카츄예요. 다원이 정답. 유나도 맞췄어요. 유나도 맞췄어요. 하나. 자, 천천히,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삐. 유나 먼저. 카츄삐. 정답. 세 번째 갈게요. 어머나,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 자, 하나, 둘, 셋. 타요. 다원이 정답. 타요 정답. 유나도 이거 알아요? 타요 정답. 나 너무 애기들 건데. 나도 너무 애기들 건데. 자,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 동물은 뭘까요? 자, 이건 뭐예요? 코끼리. 코끼리. 정답. 자, 코끼리는 어떻게 흉내내? 코끼리 흉내낼 줄 아는 사람? 유나 코끼리. 정답. 둘 다 둘 다 너무 잘 맞춘다. 유나 너무 잘하네. 유나 왜? 저 이거 실제로 진짜 가장 궁금했던 거.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투명 유리인데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TV가. 저 이게 너무 궁금해. 이거 봐봐. 잘 따라 놓고 보여? 일로 와. 디지털 트랜스는 뭐예요? 실시간 통역 서비스. 와,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또 아이돌들은. 글로벌하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체험도 가능한가요? 네, 지금 뒤에 네네. 일본인 분이랑 실시간으로 미팅을 통역을 사용을 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와,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트로 M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러시코네가이시마스. 마리에토이마스. 네, 혹시 아스트로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 知ってます. 요く見ています. 오. 네, 알고 계시대요. 잘 보고 계시대요. 이제 해외 팬들이랑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자주 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통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사실 저 되게 기다렸거든요. 이 챗 엑사원은 뭔가요? LG 구성원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챗 GPT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에 대한 정보도 혹시 나올까요? 그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스트로에서 제일 웃긴 멤버는 누구일까요? 와! MJ 여기 나오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하나만 더? 우리 엑사원이 생각하는 아스트로의 비주얼 담당은 누군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엑사원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줘야죠. 네. 잘 생각해, 엑사원. 내가 왔어. 가자, 갑시다. 가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길이네요. 확실해. 여기 너무 진지한데요? 오신 것 같은데. 혹시 퀴즈 함께 하실래요?
괜찮으신가요, 시간? 어, 잠깐이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퀴즈쇼 준비했는데 이 LG 문제로 갈까요? 네네네. 몇 번째로 갈까요? 네 번째. 네 번째. 와! 아~ LG 테크 컨퍼런스 문제입니다.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다음 중 오늘 테크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지 않은 세션입니다. 1번 포스터 세션, 2번 테크 세션, 3번 스팟라이트 세션, 4번 샤이니 세션. 4번 샤이니 세션 정답! 초청 인재 연구실로 웰컴 선물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종류는? 정답! 샴페인? 정답! 자, LG 테크 컨퍼런스에 참여한 계열사 이름 다섯 개를 빠르게 대주세요. LG CNS, LG 전자, LG 화학, LG... LG 전자, LG CNS, LG 이노베이션,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땡! 어, 땡! 아, 땡! 땡이란데요? 어, 확실한가요? LG 이노베이션. 아, 땡! LG 전자, LG CNS,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AI 연구원. 정답! 정답! LG 테크 컨퍼런스 2025에 전시되지 않은 제품은? 첫 번째, 루테린 센싱. 두 번째, 투명. 오레드 T. 3번, 스마트 코티지. 4번, 엑사원. 정답은요? 3번, 스마트. 정답! 축하드립니다. 오. 자, 화학고등학교 초청 인재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뭐 자신 있는 게 있나요? 기술 한 끈. 기술? 네, 네. 기술 몇 번째 갈까요? 두 번째.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구성하는 색은 빨강, 초록, 그리고 어떤 색이 있을까요? 정답! 파랑. 정답! 오, 빨라 빨라. 자, 화면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점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 정답! 아~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 기반 디스플레이는요? OLED. 정답! 아~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요? 아까 봤는데? 어! 아~ 제 보물.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이요? 웨어러블. 아, 웨어러블. 아,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디스플레이에서 주사율의 단위는? 어? 헤르츠. 정답! 야! 어,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테크램플러스에 와가지고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실용화 돼도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다들 유익한 시간이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네. 네, 나와주세요. 예! 와우! 자,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운드가 뭐예요? 아, 제가 우리나라 좋아하고 한글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날에 있는 거를 좋아해요. 어,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컬러에 있어서 좀 아쉬운데. 아. 종목을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공계 아니면 상식으로 갈까요? 어, 당하셨는데. 이공계 하자마자 놀라셨어. 상식? 상식? 상식 갈까요, 상식? 상식 몇 번째? 5로 가시죠. 네. 오케이, 상식 다섯 번째. 한국 지미! 한국을 사랑하신다 하셨으니까.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은? 제주도. 정답!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 한라산? 정답! 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강은? 아, 아. 정답! 힘든가? 아, 땡! 한강? 땡! 막동강? 정답! 오! 오, 점점 한국 사는 게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도는? 경상북도. 정답! 와, 아니 왜 마치고 왜 놀랐어요? 아, 제가 그냥 경상도 출신이라 경상북도 한 건데. 지리산에 걸쳐져 있지 않은 도는? 1번 전라도, 2번 전라남도, 3번 충청북도, 4번 경상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땡! 정답! 아,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처음이에요. 네.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신다 했는데. 네. 앞으로 더 정진하게. 아, 네. 자, 이제 두 분은 또 이제 LG 테크 컨퍼런스 이런 행사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이제 LG 계열사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AI 리서치에 있는데 다른 계열사가 어떤 거를 하는지 알기가 사실 어려운 게 많은데 이런 장이 있음으로써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참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도 하고 LG 자체에서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LG
체크하면서 이 고기로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인재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저도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전시회도 있고 강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들도 많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 발전에 있어서 정말 숨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도 깨닫고 정말 LG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 지금은 퇴근 시간! 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LG!